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마산의 홈플에서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우리 쌍도그 먹을 거랑 우리 길냥이들 먹을 거를 지금부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저희 짱도그는 지금 나이가 있어가지고 치아 때문에 간식을 고르는 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야 됩니다. 저희 짱도그가 좋아하는 거 바로 이것입니다. 치아가 안 좋아서 항상 먹을 때 치아에 부담은 없고 또 나이가 있으니까는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봐서 제가 간식을 하나를 사더라도 꼼꼼하게 저희 짱도그가 좋아하는 것을 삽니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견이지만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고 저희 막둥이에요. 막둥이라서 저희 막둥이가 정말로 잘 먹고 소화력도 잘 시키고 장에도 좋고 장에도 도움되고 제품을 제가 고릅니다. 저희 짱도그는 이렇게 딱딱한 거를 딱딱한 거 연어 스테이크를 주고 싶어도 치아에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봐서 제가 주의를 많이 합니다. 주의를 많이 하고 이 호시탐탐도 저희 짱도그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짱도그 호시탐탐은 정말로 주면은 완전 허비비입니다. 허비. 이 호시탐탐은 저희 짱구구가 정말로 허비비입니다. 허비비고 허비비라는 뜻은 여러분 나쁜 말이 아니고 잘 먹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가지고 가면 저희 앞집에 영심이라는 강아지도 나이가 많습니다. 말티즈인데 제가 영심이도 가끔씩 챙겨 줍니다. 왜냐면 엄마 아빠는 다 일로 가고 하니까 영심이가 털 깎는 데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래도 가까운 우리 영심이도 챙겨주고 우리 짱도구도 제가 이렇게 간식을 사가지고 가면 이렇게 두루두루 보이는 유기견들마다 제가 이렇게 이불로 이렇게 저칼로리잉을 시킵니다. 왜냐면 애들이 간식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찔 경우가 있으니까 살이 찔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제가 살이 찔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제가 이렇게 저칼로리 애들 잘 먹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 봅니다. 옛날에 전에는 이렇게 수제 간식도 먹었는데, 애가 이거를, 이 수제 간식을 먹고 나면은 애가 좀 토하는 현상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장 영양제도 먹입니다. 장 영양제도 인터넷에 사서 제가 꾸준히 먹입니다. 꾸준히 먹이고 간식이 갑자기 집에 없으면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홈프레스에 오면은 애들 잘 먹는 거, 애가 잘 먹는 것을 골라가지고 제가 저희 또 짱도그 좋아하는 우리 짱도그가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짱도그가 좋아합니다. 우리 짱도그가 치아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간식 고르는 것도 정말로 신중하게 고릅니다. 저희 짱도그가 좋아하는 건강 레시피입니다. 왜냐면 나이가 있으니까는 아무래도 사람이나 짐승이나 나이가 있으면은 먹는 것도 잘 먹고 또 잘 흡수되는 거를 먹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발령견을 위한 건강 레시피 저희 또 앞집 명심이랑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또 주문을 또 한번 사가지고 갑니다. 이제 저희 짱도그가 먹는 간식은 이제 이것만 하면은 저희 짱도그랑 또 유기견들 아들도 제가 가방에 항상 여어 다닙니다. 길냥이들 밥도 길냥이 밥 주는 시간 말고도 제가 갑자기 외출할 시에는 항상 제 가방에는 항상 길냥이 밥이나 유기견들 먹는 간식들이나 항상 제 가방에는 항상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 이제 애들 먹는 간식은 이제 저희 짱도그 먹는 간식은 이제 그만 이제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개껌도 먹어봤는데 애가 잘 먹지를 않더라고요. 먹지를 않고 호박이 달린 개껌 이런 것도 많이 먹여봤습니다. 근데 이런 개껌도 저희 짱도그를 먹여봤는데 애가 먹지를 않고, 애가 치아에 좋다고 먹여봤는데도 애가 잘 사용을 안 하고, 치아에 좋은데도 애가 잘 먹지를 않더라고요. 먹지를 안 해서 제가 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캔들도 애들을 한 번씩 사다 먹입니다. 유기견 애들도 한 번씩, 이런 캔들도 한 번씩, 유기견 애들도 한 번씩, 이런 캔들을 한 번씩 사다 먹입니다. 정말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보세요. 정말로 사랑스럽고 귀여운 애들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애들은 여러분 장난감이 아닙니다. 장난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한 생명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소중합니다. 소중한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봐요. 이 얼마나 귀여워요. 이 간식통도 이렇게 귀엽고 예쁘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키우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이제 길냥이들 먹을거리를 한번 또 여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우리 길냥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장난감들이 이렇게 귀엽고 아기자기합니다. 제가 또 이거는 우리 길냥이들 모래입니다. 모래. 제가 잘 알아요. 모래입니다. 모래고. 이보세요. 저 눈방울 보세요. 이렇게 요즘에는 이안 보세요. 이 눈, 안 보세요. 이 똘망똘망한 눈들 보세요. 어? 이리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왜 따뜻한 손길들도 많습니다. 따뜻한 손길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애들이, 애가 제가 나오는데 밥을 금방 다 먹었더라고요. 금방 다 먹고 저희 아저씨랑 저희 남편이랑 노는데 밥을 금방 다 먹어서 캔은 제가 항상 인터넷에 주문을 합니다. 캔 사로는 제가 팔이 안 좋아서 제가 집이 5층이라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제가 항상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사로에다가 캔에다가 제가 프레키스를 섞어가지고 애들을 줍니다. 항상 애들 먹는 거는 제가 신중하게 고릅니다. 제가 이것을 항상 먹입니다. 이게 쭈쭈 이거를 항상 사가 가지고 가서 애들을 한 번씩 이어서 먹입니다. 쭈쭈 쭈쭈 잘 먹어요. 길냥이들이 그 먹는 거를 보면은 제가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제가 먹어도 그 애들 먹는 거를 보면은 제가 배가 불러요. 배가. 그래, 쭈쭈를 항상 사가지고 갑니다. 이 쭈쭈를 제가 항상 애들 간식이랑 같이 먹이려고 사가지고 갑니다. 이 귀여운 눈방울들을 보세요. 이 귀여운 눈방울들, 생명이잖아요. 생명. 생명은 항상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 생명. 이 쭈쭈. 쭈쭈를 항상, 제가 항상 이 쭈쭈를 항상 제가 항상 준비를 해가 갑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는 제가 한 번씩 마산에 홈플러스에 와서 사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홈플러스에 오면은 또 집에 필요한 것도 또 사야 되고 하니까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갑니다. 우리 길냥이들 쭈쭈 사로에다가 캔에다가 이 쭈쭈를 섞어서 한 번씩 먹입니다. 한 번씩 먹이면 애들이 엄청 엄청 좋아합니다. 이 쭈쭈를 주면은 엄청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먹는 모습만 봐도 제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정말로 즐겁습니다. 쭈쭈 쭈쭈 세 개를 사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굿베이스 세 개랑 같이 굿베이스 세 개랑 같이 굿이잖아요. 짜먹는 고양이, 길냥이, 간식입니다, 이것도. 이거는 연어예요, 연어. 연어. 이 애들 보세요. 이 애들. 정말로 사랑스럽고 귀여운 애들 보세요. 굿베이스 세개 하고, 이렇게 우리 양도근 발랑겐 영양 간식이랑 호시탐탐 하고 저칼로리 쭈쭈 3개 하고 굿베이스 3개 연어 이렇게 간식 또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와서 우산을 항상 준비를 하고 다닙니다. 제가 또 애들 뭐 먹이는 거를 또 이거를 또 먹입니다. 한 번씩.
고등어. 요즘에 여기 길랑이들이 새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 번씩 먹입니다. 고등어. 제가 주니어 고등어도 먹입니다. 주니어 고등어. 종류가 많습니다. 고등어도 먹이고 참치도 먹이고 골고루 섞은 것을 제가 사가지고 갑니다. 애들이 고등어는 또잘안 먹더라고요. 왜안 먹는가 하면 애들도 맛을 아는가 봐요. 고등어가 약간 비린내가 나면은 애들이 잘 먹지를 않더라고요. 잘 먹지를 않고. 애들도 자기 입에 맞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애들 먹는 거는 정말로 신중하게 고릅니다. 저번에는 이거를 한통 사가지고 갔습니다. 이 통째로 사가지고 갔습니다. 저번에 이거를 채로 사가지고 가서 먹이봤습니다. 먹이보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잘 먹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먹고, 정말로 아쉬운 듯이, 밥그릇이 아쉬운 듯이, 통통통통 비우는 그 맛이, 제 마음도 허뭇하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덜 먹고 애들한테 쓰는 것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거를 한통 사가지고 가서 애들을 먹여보겠습니다. 저번에 이거를 사가지고 가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밥그릇을 갖다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없이 더 달라는 식으로,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닌데, 제가 간식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우리 짱도그릇 이렇게 골고루 사가지고 가면은, 집에도 인터넷으로 캔을 주문합니다. 이렇게 골고루 사가지고 가는데도 애들이 골고루 이렇게 제가 섞어주는데도 사로랑 캔이랑 주니어랑 이렇게 짬 먹는 주니어랑 이렇게 한 번씩 영양제도 한 번씩 삽니다. 근데 애들이 밥그릇을 비우는 모습을 보니까는 제가 눈물도 나고 안타깝고 정말로 아무리 길에서 저렇게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따뜻한 눈길로 좀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애들 밖으로 피우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기쁘고 제가 좀더 건강해서 애들을 열심히 먹여야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더라고요. 정말로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애들 먹는 것만 보면은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길냥이들 여러분 정말로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봐주세요. 우리 유기견들도 장난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입양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생명입니다. 소중하게 여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와서 제가 우산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또 애들 저번에는 애 간식을 요거를 내가 섞어 먹인다고 제가 사가지고 갔습니다. 섞어 먹인다고. 저희 집이 7.5kg짜리 사로에다가 이 사로를 제가 섞어 먹입니다.
이 사료를 섞어 먹이니까는 저희 짠두부도 제가 섞어 먹이는 사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사가지고 갔습니다. 이말로 애들이 잘 먹는 거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먹는 거를 자제를 하면 되겠다 싶은 마음에 애들을 이렇게 제가 챙깁니다. 제가 조금 먹는 거를 조금 자제를 하면은 우리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이렇게 아송다송 이렇게 먹습니다. 저희 짠두부도 제가 섞어 먹인 사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제가 저희 짱도구를 이거를 제가 지금 사놓고 지금 섞어 먹이고 있습니다. 저희 짱도구에게 이 사료를 섞어 먹이고 있습니다. 치아에 도움되라고. 예. 치아에도 그렇고 뼈에도 그렇고 저희 짱도구 이 사료를 지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짱도구 이 사료를 섞어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애완견 사랑하는 우리 애완견들 여러분 정말로 자식처럼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길냥이들도 여러분 따뜻한 눈빛으로 여러분 봐주시면은 정말로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모두 사랑하는 애들 끝까지 자식처럼 따뜻하게 잘 키워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길에서 다니는 낭이들이지만은 길에서 다니는 낭이들도 길에서 다니는 낭이들도 여러분 따뜻한 눈빛으로 여러분 봐주세요. 따뜻한 눈빛으로 여러분 봐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길에서 다니는 낭이들이지만은 따뜻한 눈빛으로 여러분 봐주세요. 정말로 따뜻한 눈빛으로 여러분 봐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옵니다. 다음 주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는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들 잘하세요. 건강관리들 잘하시고 항상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